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목소리 크게 해도 되죠? 요새 자꾸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크레센도. 오늘은 제 눈썹 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쓰던 월넛 브라운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자주 쓰던 바비 브라운의 브로우 키트도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은 아프리카 방송에서 네이키드 2를 가지고 투표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선택된 랭킹 1위를 계속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또 제가 평상시에 할수 없는 우리 있잖아요. 한끗 차이. 그냥 지나가는 남자가 보기에는 저 여자가 뭘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린 너무 중요해요. 이 눈썹 색깔을 뭘 하느냐, 이 금색을 뭘 하느냐, 이런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한끗 차이 어떤 또 다른 완성품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네이키드 2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동양인에겐 너무 별로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쉽게 했었어요. 은색 펄이 많으니까. 동양인에겐 은색 펄은 좀 별로다. 이런 그냥 어서 듣던 그런 것 때문에 선입견이 약간 생겼었는데, 또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늘 저야 뭐 재밌지만, 뭐랄까, 이렇게 깔깔거리는 그런 재미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심도 있는 재미가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유튜브 봐주시는 언니들께서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럼 메이크업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채팅창에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색샷을 준비를 했어요. 그냥 제가 찍어본 건데, 딱히 뭐 아름답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발색샷을 준비를 했으니까, 저 이것도 바꿨어요. 따다다. 저 이거 새벽에 어제 하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보면 이쪽에 삼각형에 큐빅 받고, 큐빅 붙이는데 그 핀셋이 없어갖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오늘 렌즈 안 꼈어요? 그럼 바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EOS 립밤? 요걸로 입술에 약간 염증 같은 거 나신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화장품이 다 부작용을 명시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립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잘 참고하셔서 혹시 뭐 이거 바르다가 뭐가 나신다면 멈춰야 될것 같아요. 근데 모든 화장품이 다 그렇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썬베이스? 저는 입술의 각질은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밤마다 립밤 진짜 열심히 바르고요. 그 립밤은 집에서 쓰는 거는 칩스틱 있잖아요. 약국에서 파는 거. 그거 그냥 바르고 있어요. 얼굴 살이 엄청 빠졌어요. 근데 저 다이어트 조금 두부쉐이크 먹고 하다가 요새 또안 하고 저 내일부터 전남 신안으로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선생님으로 따라가거든요. 프라이머? 준비된 메이크업 아니고 즉석 메이크업 하면은 저도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 꾸미는데 관심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에도 염색도 해보고 파마도 해보고 그래서 막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좀 혼나기도 하고 막 이랬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확실히 어른이 되어서도 옷도 잘 입고 뭔가 세련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짜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원하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착용하고 다녔던 그런 아이였어요. 교복도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3cm 하라 그러면 3cm 다 하고 펴라 그럼 펴고 커렉터? 저는 치마, 교복 치마 이런 것도 줄여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완전 정말 그대로 입고 다녔거든요. 준비물 이런 것도 빼놓으면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던 학생, 그게 저였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패션이나 이런 뷰티 이런 거를 하려니까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뭐 그것도 해봤던 사람이 잘하지. 저는 안 해봤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는 그속 안에 되게 컨츄리틱한 그런 모습이 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이 평생 그렇게 벗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옷 입는 거라 막 이런데 그렇게 관심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시골에 처박혀서 몸빼만 입고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라 그러면은 저는 그곳에서 메이크업 하면서 정말 잘살수 있어요. 컨실러? 언니, 지금도 피부과 계속 다니세요? 저 피부과 안간 지가 한달 정도 됐어요. 집에서 요새 좀 스킨케어를 여드름 라인하고 수분 라인하고 섞어서 쓰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피부과 가면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죠. 난 바로 파운데이션 넘어갈게요 하려고 했으나 내가 파운데이션 안 꺼내놨구나. 탈주 방송 한 번만. 오늘의 파운데이션은 일단은 좀 실버실버한 팔레트이기 때문에 요렇게 요걸로 할게요. 자, 이제 빨간 얼굴을 가리고 얼른 투표해야지. 오늘 왜 뭔가 뜰삘? 아까 인스타그램에서 다이렉트가 왔는데
어떤 애기 엄마인데, 한 애기들이 너몇살된것 같아요. 두 명인데, 제 영상을 텔레비전에 켜놓고 애기들이 너무 보고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피부 막 이런 사람 봐도 되나? 막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악마 쿠션이 트러블이 좀 나요? 지금 그런 얘기가 보이네요. 저는 쿠션 파데 예전에 한번 그 뷰티박스 아프리카 방송에서 써볼 일이 있어서 그냥 테스트만 해봤는데 제 얼굴에는 미샤 쿠션 파데가 제일 잘 맞았어요. 커버력 때문이죠. 근데 제 옆에 있던 아나운서 언니는 미샤 쿠션 파데를 쓰니까 얼굴에 진짜 엄청 두껍게 올라갔어요. 그 언니는 에스쁘아 누드 핏 쿠션이 훨씬 잘 맞았어요. 근데 그거 좀 비싸던데 3만 5천 원인가? 에스쁘아는 거의 로드샵에 그냥 로드샵이라는 거지 저렴이 라인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얼굴에 제 얼굴처럼 빨갛고 트러블도 많고 그렇다면 저는 미샤 쿠션을 써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오늘은 좀 거친 오라버니들이 없네요. 지난번에 진짜 웃겼는데. 고민 상담이 묻혔어요. 채팅창에 쓰다 보면 묻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그맘 알거든요. 저도 막 아프리카 방송 보면서 막 채팅창 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 번은 먹방을 보는데 너무너무 김치를 먹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드시다가 봐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치 김치 막 썼어요. 근데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드시느라. 혼자 못 봤어 막 이러면서 채팅창이 제게 막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채팅창 쓰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진짜 알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못 보시는 마음이 어떤지도 또 제가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또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김치 김치를 좀 여러 번 썼어요. 그래서 한 다섯 번인가 넘게 쓰니까 김치 찾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김치를 먹어주겠다고 하고 김치를 드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언니도 마음 알아요. 이렇게 하고 파우더 바를게요. HD 파우더. 가루 파우더는 좀 함부로 두들길 수가 없어서 조금만 천천히 이렇게 할게요. HD 파우더 퍼프는 내장된 게 아니라 13,000원 주고 따로 산 거예요. 퍼프가 참 비싸죠. 재채기 나올 것 같아요. 자, 이제는요, 우리 투표로 갈 거예요. 심심하셨죠? 우리 언니들과 거칠고 때론 부드러운 우리 오빠들과 함께 나이와 상관없이 존칭입니다, 언니 오빠는.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먼저 할 거예요. 이 네이키드 2 섀도우 팔레트를 이용해서 눈썹을 그릴 건데, 눈썹이 사실,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색깔이. 투표 발표? 3번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거 티스 이거는 펄은 없고요. 언니들이 하라는 색깔이에요. 요 색깔이에요. 요걸로. 일단 눈썹은 제가 그리던 것처럼 하되 이쪽을 약간 눈을 감싸 안듯이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이런 타입은 가루가 뭉쳐서 휴지에 살짝살짝 털어야겠다. 요 정도? 저 오늘 메이크업하고 갈 데가 없어요. 늘 그렇듯. 붉다. 그리고요, 다음 투표로 갈게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갈 건데요. 요두개 하지 말거나 아니면 요두 개거나. 오히려 채팅창에는 하지 말자가 많았었는데, 에스쁘아 어두운 색깔을 선택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50%가 조금 넘었으니까. 에스쁘아 브로우 마스카라 라이트 브라운. 근데 이게 색깔이 제 머리색하고 되게 잘 맞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별명이 유구라였어요. 옛날에는 모든 발음을 약간 히읗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그래서 유트루 이렇게 안 하고 유트루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구라도 별명을 유굴하 막 이랬었어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었더랬죠. 근데 에스쁘아 브로우 카라는 뭔가 모르게 약간 떡지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나스 아이 프라이머. 요새 제가 맨날 쓰는 방법. 이렇게 손가락에 덜어서 그냥 눈두덩이에 그냥 바르기. 그럼 오히려 양 조절도 잘 되고 뭉치지도 않고 얇게 잘 발리더라고요. 언더는 톡톡톡 치면서. 이제 대망의 섀도우를 갈 거예요. 근데 요거는 아이라인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먼저 고를 거예요. 자연스럽게가 오히려 맞네요. 저는 사실 이게 실버실버해서 캣아이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결과대로 자연스럽게 아이라인 가는 걸로 하고 아이섀도우는요, 세 가지로 갈 거예요. 그러면 결과 볼게요. 재밌다. 벌브가 오히려 조금 있었고, 부티콜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폭시가 가장 많네요.
이런 베이스 색상을 눈두덩이에 이렇게 뼈 있는 데까지 잘 깔아야 섀도우가 내 눈에 딱 어우러지게 깔릴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이렇게 약간 노란 색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아이섀도우 2단계로 갈게요. 어우,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 종료할게요. 225분 참여해주셨고요. 초퍼 100명이나 참여해주셔서 얘가 1등이네요. 그럼 얘 바로 바를게요. 서스펙트도 굉장히 많았고, 하프베이커드도 굉장히 많았네요. 239번이에요. 요렇게 힘 있는 브러쉬로 바를게요. 언니들, 제가 긴장했다고 했죠? 죄송해요. 나 지금 하프베이크도 발랐어요. 내가 사고를 쳤다. 이게 초퍼예요. 눈 점막에는 약간 강하게 발색할게요. 근데 네이키드가 전체적으로 되게 좀 텁텁해 보이는 발색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리고 언더 뒤쪽에 조금 발라서 밸런스 맞출게요. 아니, 근데 발색이 눈두덩이에 올리면 조금 달라지긴 하잖아요. 근데 자꾸 발색 다르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러면서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저 이렇게 하면은 삐진 것처럼 보여요? 장난치는 거예요. 제가 삐질 거면 뭐하러 생방송 하겠어요. 저는 언니들이 뭐라 해도 절대 삐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막 친구들이 막 놀렸는데, 우와,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막저 삐졌다고 막 하는 그런 채팅창에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저안 삐져요. 제가 뭐하러 삐져요? 나이 27이나 먹어가지고 삐져서 뭐 하겠어요? 진짜처럼 보여요? 안 삐졌는데. 제가 삐지면 아프니까 안 하죠. 유튜브도 안 하고. 그러면 삐질 댓글이나 그런 채팅창이 그렇게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손가락으로 여기 약간 해볼게요. 살짝 채팅창에서 손으로 하면 발색이 더잘될것 같다는 댓글이 살짝 보였어요. 이 정도? 확실히 손이 좀 발색이 더 강하긴 하네요. 걸스데이 미나 씨가 요 손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제 아이 머리에서 이 디자인이 나왔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저. 컨트리 스타일. 저 네일 영상 만들면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유튜브에도 네일 막 되게 잘하시는 분막 계시던데, 막 그분들 거막 저도 맨날 막 밤늦게까지 보고 막 이런답니다. 언더 앞머리에 발라달라 하시는 분 계신데, 앞머리까지 바르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앞머리까지 바르기에는 색깔이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다시 투표로 가서 세 번째 컬러를 선택을 해주세요. 스네이크 바이트. 어허! 아, 우리 또 보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진하지 않게 가기를 원하셨나 봐요.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영역을 조금 줄여서 발라볼게요. 이걸로 바르겠습니다. 조금 밝게, 조명 때문에 밝게 나오는데, 요 위에 게 YDK이고요. 밑에 게 제가 지금 바를 스네이크 바이트예요. 발색 샷은 쉬운 게 아니군요. 요 정도? 눈 앞에는 위쪽에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유튜브나 아프리카도 그냥 취미로 재미삼아, 놀이삼아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 메이크업 세계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놀이의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굉장히 메이크업을 되게 전문적으로 실력이 진짜 뛰어나게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를 느끼면서 저도 저의 그런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원래 그 어릴 때부터 뭐 꾸미거나 이랬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한계를 진짜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런 부족하다라는 댓글들 이런 걸 보면서도 아, 내가 진짜 부족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기도 하고 취미로 시작했던 게, 아, 이렇게까지 흘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자주 하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실력을 더 갖추려고 노력해야겠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사실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유튜버는, 실력적으로는 되게 100% 완벽한 거를 원하시기도 하면서도, 어떤 또 일반인적인 모습도 또 원하시기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사실 뭐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참 쉬운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외부 겨털님 아까보다 예뻐졌군. 감사합니다 우리 겨털님. 그래서 아이라인을 제가 브라운으로 임의대로 선택을 할게요. 아이라인 부분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립은 약간 좀 진하게 메이크업이 될것 같아서 누드 계열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그냥 코랄도 괜찮을 것도 같고. 뷰라는 시세이도 거예요. 이거 제가 되게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시세이도가 면세점에서 파는 뷰러하고 백화점에서 파는 뷰러하고 좀 달라요. 면세에서 파는 건 제가 지금 쓰는 것 같은 진한 회색이고, 백화점에서 파는 거는 완전 은색이죠. 아이라이너는 이렇게 에스프레소 잉크. 아이라이너 브러쉬. 갑자기 방송이 튕겼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전라도 신안 이쪽에 살고 계신 분 계시려나? 신안은 소금으로 엄청 유명한데 진짜 멀잖아요. 저 내일 신안 가요. 중고등부 수련회 선생님으로 따라가요. 제가 돈 관리하는 회계라서 머리가 터질 예정입니다. 거기 있는 애들 화장해주면 재밌겠죠? 내일도 좀 챙겨갈까? 이 생각도 좀 하고. 남자애들이 제 방송을 보고 선생님 저 선생님 봤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네가 그럼 왜봐 임마? 막 이랬는데. 할머니라니요? 할머니가 됐나? 괜찮은데요? 와, 부채가 많다. 알겠습니다. 붙이겠습니다. 붙이라고 하면 붙여야죠.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쉬에무라 랭스 마스카라 해줄게요. 저는 마스카라 써본 중에서는 랭스가 제일 좋고요. 랭스 다음으로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그 이름이 뭐더라? 그 소나무솔 같이 삼각형으로 생긴 거 있는데 그것도 되게 좋고. 바비 인텐시파잉은 그냥 너무 깔끔하게만 발려서 속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그냥 가장 무난하게 얘로 할게요. 이것까지 선택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 립도 남았잖아요. 환지러. 자, 요거는 넘어가요, 우리. 속도를 위해 쉐딩. 네, 저 머리 많이 길었죠. 더 기를 거예요. 오렌지로 염색할 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전체가 나올 수 있도록 요 정도 해서. 자, 됐죠? 이제 발표 얼른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요. 코랄이 제일 많았어요. 자, 그러면 러브 애프리콧 요 밑에가 N51 지금 조명이 너무 세가지고 밑에 고 밑에가 추추 코랄, 이 밑에가 랑콤. 투표 발표할게요. 아우, 추추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추추 바로 바를게요.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이 정도 하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저는 이 정도면 이렇게 마음 모아진 거면은 정말 정말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머리카락이 등 안에 들어갔나? 이렇게 가렵지? 잠깐만요. 오! 머리카락 진짜 등 안에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오, 머리카락. 오늘은 정말 채팅창에서 함께 만들어주신 방송의 진짜 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잘 못하는 이런 눈썹 색깔 같은 거 혼자 정말 못 바꾸는데 막 그런 것도 골라주시고 해서 또 새로운 이런 흐름의 메이크업이 된것 같아요. 이게 정말 무난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끗 차이가 우리 알잖아요. 우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아시죠? 한끗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 진짜 이게 한 수가 됐던 것 같아요.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엔딩!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